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점자를 통해서 맞춤법 하나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이렇게 일람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린팅을 하시고자 한다면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홈페이지 일반 자료실 18번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팅 하시면 한결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애초에 잘못은 자기에게 있었으니 땡땡땡땡이죠. 자, 네 글자짜리입니다. 자, 땡땡땡땡. 자, 여러분 쉽게 배우는 점자 핵심 포인트. 이 3번과 4번 동영상을 참고로 하시면 쉽게 무슨 글자인지 맞히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애초에 잘못은 자기에게 있었으니 땡땡땡땡이죠. 자, 이게 어떤 글자인지 한번 다음 4번 슬라이드에서 확인합시다. 자, 4번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아, 이게 무슨 글자였죠? 예, 자읍자득이라는 글자군요. 예, 자읍자득.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때, 자, 자읍자자 첫 번째 글자가 자고 세 번째 글자도 잡니다. 근데 점자로 표기할 때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자, 첫 자, 우리가 이 자라는 것이 약자지만은 자음 약자에 해당되죠. 예, 자음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음 약자는 그 다음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일 경우에는 약자로 써주면 안 되죠. 그대로 지읒에다가 알을 써줘야 되고 아니면 자자 다음에 자음 글자가 이어질 때는 그대로 약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읍 자득 할 때, 자, 자자 다음에 읍이 나왔죠. 읍.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자, 나다마바자 카타파하. 이 아홉 개가 자음, 약자에 해당되죠. 나다마바자 카타파하. 자, 그 중에 하나인 자자 다음에 모음절로 시작하는 읍이라는 음절이 나오죠. 그때는 약자로 처리해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지읒에다가 아. 그 다음에 의에다가 비읍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자 봅시다. 세 번째 글자. 자, 이 글자 다음에는 득. 자, 디귿으로 시작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이 옵니다.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올 경우에는 나다마바자 카타파 이 자음 약자 그대로 약자를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라는 약자를 써줍니다. 그래서 자읍 자 득이라는 글자가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X라고 되어 있죠. 왜? 자, 뭔가가 예, 맞춤법에 맞지 않는 글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맞춤법에 맞는 글자는 무엇인지 답을 확인하시죠. 열어주시죠. 아, 네. 두 번째 글자가 자읍, 이 읍이 아니라 자업, 자득입니다. 자업. 업보할 때그 업이죠. 예. 자업, 자득. 자, 그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죠. 자, 이게 뭐죠? 자업, 자득이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 이게 주로 안 좋은 일에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 그렇죠? 자업, 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 예, 자신이 받는다. 자, 이거랑 이제 비슷한 한자 성어는 자업자박이 있죠. 자업자박. 이거는 같은 뜻인데, 근데 이거랑 혼돈하기 쉬운 또 한자가 자승자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승자박. 이거는 뭐냐면요.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옭아묶는다는 뜻이죠. 예,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옭아묶는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자기 자신이 얽혀 곤란하게 된 상황, 이거를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승자박이라는 그 한자 성어와 자읍자박, 요거 혼돈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